추미애 장관 보면 어때요? 든든하죠? 그쵸? 아무리 검찰과 언론이 공격을 해도 든든하죠? 그럼 막 윤석열 감찰 지시 내리고 그러면 신나죠? 근데 어쩔 때 보면 불안하죠? 그쵸? 불안해. 뭔가 불안해. 그리고 추미애 장관에게 뭔가 이게 불안하면서도 해줄 게 없어, 우리가. 그래서 보낼 게 꽃밖에 없어. 안쓰러워. 막 여러분들 만감이 교차할 거예요. 그만둘까 봐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여기서 지쳐갖고 여기서 검찰개혁을 포기할까 봐도 좀 그러고. 추미애 장관에게 들어오는 공격은 조중동의 공격은 하나도 아프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일베들이나 국민의 이 지지자들한테 욕을 먹으면요, 더 힘이 나요. 아, 내가 방송 제대로 했구나. 그렇죠? 일베들이나 저 똥파리들이나 이것들한테 욕 먹으면, 아, 내가 방송을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같이 촛불 들었던 사람들이, 어제 같이 촛불 들었던 인간들이 어제 다르고 오늘 자기가 지지해주는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저에게 공격을 가할 때, 그게 제일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조중동이 공격을 하고 그러면, 아, 내가 정치를 잘하고 있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중동이나 국민의힘에서 공격을 하면, 그래, 원래 니들 그렇게 공격하는 애들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쉽게 넘기죠. 더불어민주당 안에서의 정세균 총리, 그리고 그 누구야, 걔그 누구야, 이름도 까먹은 정성호, 이낙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추미애 장관의 언행을 다소 신중히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을 한다든가, 정세균 총리 그러니까 한마디 한다든가, 이 정성호라는 사람, 이낙연, 정세균, 이세 사람들이 노골적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스타일이 나쁘니, 태도가 안 좋니, 점잖하지 못하다니, 이게 가장 아픈 소리죠. 그렇죠? 그럼 니들이 검찰개혁 하든가. 이런 게왜 그러냐면, 딴거 아니죠. 본인들의 정치 행보에 있어서 조금이나마 손해 볼까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광기는 눈에 보이면서 그냥 참는 거죠. 추미애 장관도 그냥 육선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장하고 앉아있고 편하게 국회 어떤 할수 있었죠. 윤석열의 광기는 참으면서 같은 진영의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정의를 실현하는 장수에게는 점잖지 못하니, 이런 말들을 하죠. 거기에 돈 없는 조선일보, 한겨레, 경향, 이런 애들은 뭐래요? 양비론을 펼쳐요. 기가 막히죠. 윤석열, 추미애, 동시사태. 가장 나쁜 새끼들이죠. 그렇죠? 윤석열, 추미애, 동시사태라는 얘기를 해요. 점잖지 못하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은 점잖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감내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인내심을 실험하는 것 같은 그런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가짜 사실을 들고 나와서 국감에서 망신주기를 해도 끝까지 진실을 로 맞서고, 누구보다도 최대한 인내하고 자제하고 조리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참으면서 설명해 주면서, 지금 조국 장관에게는 스스로 자살을 권유했던 언론과 검찰이었어요. 지금 추미애 장관에게는 그보다는 못하죠. 더불어민주당이 엄청난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검찰과 언론은 추미애 장관에게 빨리 법무부 장관에서 내려와라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평범한 법무부 장관이나 웬만한 정치적 경험이 없으면 못 버팁니다. 내가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검찰개혁이라는 이 고통을 당하고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희생시켜야 되나? 누가 하겠어요? 조국이니까 가능했던 것이고 추미애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까도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지금 추미애를 공격하고 조국을 공격하는 것들은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적폐 세력들, 그리고 야비한 자들이죠. 그들은 늘 그렇게 공격을 했죠. 저는 이런 야비한 자들, 원래 그들은 그랬죠. 조중동, 그리고 국민의힘, 이 적폐 세력들은 원래 민주주의의 개혁을 방해하는 세력들이니까 그대 그런 놈들은 그렇다고 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새끼들이 바로 비겁한 새끼들이에요. 그 비겁하다는 게 바로 민주당의 정성호, 정세균, 이런 이낙연, 본인들의 정치 행보에 조금이나마 누가 될까 봐 추미애를 몰아치고 비겁하죠. 양비론으로 추미애도 자제하고 총장도 자제해라. 누가 봐도 검찰총장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 검찰총장의 광기를 유일로 몸으로 막고 있는 게 추미애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의 거대 정당이라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추미애를 보호하고 윤석열을 집중 비토를 해야죠. 어떻게 추미애도 자제하고 윤석열도 자제하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까? 현 정부의 정책적인 월성이로 중단 사건을 검찰이 손을 대고 있으면 현 정부를 겨냥하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가장 화를 내야 될 사람이에요. 안 그러세요?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검찰이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때는 정세균이 가장 노발대발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정세균은 추미애도 자제라고 자중하고 윤 총장도 정치행보 자중하라? 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언론은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개혁 대 반개혁의 싸움을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의 개인의 싸움으로 몰아가요. 이게 굉장히 나쁜 프레임이죠. 한마디로 여러분들, 행자부 장관이랑 경찰청장이랑 싸운다는 말 들어봤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법무부 장관이랑 검찰총장이랑 어떻게 싸울 수가 있습니까? 응? 격을 낮추는 거예요, 계속.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으로 몰아가면 자연스럽게 윤석열이가 장관급이 돼버리거든요. 급이 맞지도 않는 이 싸움을 추미애 대 윤석열로 몰아가면서 똑같은 장관급으로 만드는 거죠. 참 기가 막힌 세상이에요. 뭐가 기가 막힌 세상이냐?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검찰총장은 대놓고 검찰 정치한다고 떠들어도 언론은 그걸 받아쓰고 대선 지지율에 포함시킵니다. 어떻게 현 공무원이 대권 후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건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상 윤석열은요, 본인이 원하든 안 해든 대권 후보에서 강력하게 빼달라 그러고 공무원이 정치적인 중립의 위반을 저버려서 사실 이 자체가 윤석열이라는 공무원은요, 결격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공무원들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만 잘못해도 징계를 먹고 감봉을 당하는데, 대놓고 중립을 지켜야 되는 공무원, 검찰총장이 야권의 후보로 이름을 올린다는 자체가 이거는 잘못된 거죠. 법 위반이죠. 공무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지금. 그러나 정치를 해도 되는 정무직의 5선의 추미애 장관은 본인은 검찰 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정치를 안 하겠대요.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죠. 국회의원 5선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출신에 이분은 나는 검찰 개혁을 할 때까지는 정치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중립을 지켜야 되는 국민의 녹을 먹고 사는 검찰총장이라는 공무원은 이미 대권 후보의 이름이 올라내리고
이 사실상 대권 행보를 하고, 응? 얼마나 웃깁니까? 나 하나 물읍시다. 이낙연 씨, 정세균 씨, 그리고 정성호 씨. 추미애 물러나면 니네가 법무장관 해. 응. 니나가 해. 셋 중에 하나가. 그쵸?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 추미애 장관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 무너집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문재인 정부 집권 내년이면 5년 차 들어가고 누가 법무부 장관 순장조 하려 그러냐고. 어떤 5선의 정치인들이 법무부 장관이라 이런 해갖고 순장조 하려 그러겠냐고. 안 하지. 추미애니까 하는 거지. 어? 이러면 안 되죠. 그렇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요, 추미애 장관 물러나면요, 검찰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응? 그냥 검찰한테 적당히 잘 보여갖고 자기 정치 행보에 갖고 나가려는 사람들이 있겠죠. 응? 지금 이낙연 당대표는요, 빨리 공수처 출범시킬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 180석의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야지 본인의 대권 행보에도 힘이 실리는 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허건날 엄중히 따져보겠다. 진리입니다. 그건 총리 때할수 있는 말이에요. 국무위원과 싸워야 되는 당대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본인의 대권을 행보를 하라고 뽑아준 자리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게 180석의 위엄을 단일 대우로 가라고 경험 있는 이낙연 대표를 밀어준 거죠, 국민들이. 오히려 여기서 몸살이고 적당히 대선 조직 꾸려갖고 내년 빨리 시간만 가기를 기다린다. 망하죠. 유권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유권자의 가장 표심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 스토리가 무엇이냐?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김대중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어떤 고난과 역경을 헤치고, 이 우리 민주진영에서 무엇을 했는지, 이낙연은 스토리가 없어. 이재명도 스토리가 없어. 그래서 내 눈에는 늘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개혁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위해서 어떤 본인의 희생을 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조국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들 많아서 좋지요. 이낙연, 이재명. 그러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대권 후보가 아니에요. 이두 분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대표로서 국민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는 이낙연 대표가 되셔야죠.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고, 오늘 추미애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수 언론의 여론 몰이로 지치지만 소명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러면서 이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참 감동적인 사진이죠. 예, 고 김영명 검사 어머님이, 야, 얼마나 본인의 아들이 검사였지만 검사들의 어떤 그 괴롭힘에 상관의 폭행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목숨을 끊었던 김영명 검사 어머니가 법무부 장관 힘든 길 가시는 길 항상 응원합니다. 이거 얼마나 응원 추미애 장관님한테 힘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분명히 단언컨대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님 힘들고 지금 지쳐가는 거 압니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9분 응선을 넘었습니다.
우리 조국 장관을 우리가 잊지 않듯이 추미애 장관님 힘들고 지쳐가고 때로는 회의적인 생각이 들어도 우리 지지자들이 의리가 있다. 걱정하지 마시라. 본인이 밤잠 설쳐가면서 괴로워하고 본인이 밤잠 설쳐가면서 검찰개혁에 매진했던 그 대가 국민이 보상하겠다. 걱정하지 마시라. 우리가 아직도 20년인 가까이 노무현 대통령을 보낸 지 11년이 지나도 왜 그거를 가슴에 묻고 있냐? 그만큼 의리 있는 국민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고, 추미애의 희생은 노무현의 꿈을 실현시키는 거고, 문재인의 운명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조국의 사명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그게 또 하나의 추미애의 정치적 스토리다. 라고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힘내시라. 우리가 있다.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운명, 조국의 사명, 결국은 추미애의 손에서 이뤄 완성할 수 있다. 값진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험한 길을 가는 게 아니라 누구도 갈수 없는 길을 추미애가 가는 것이다. 반드시 보상한다. 검찰개혁만 이뤄내시라. 앞뒤 따지지 않고 추미애다.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간절히 응원한 적은 조국 장관 다음이다. 물론 문재인은 예외고요. 지금 검찰개혁은 조국을 복수해 주는 것이고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조중동의 가관이 아닌 공격이 들어와도 반드시 보상받는다.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 즐겨라.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추미애 정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지지자를에게 응원 받을 날이 언제 있냐? 추미애 즐겨라. 과거 당대표 할때 똥파리들이 추미애 얼마나 욕했냐? 지금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라 그러면 다 지지한다. 검찰 개혁만 완성시켜라, 즐겨라. 그러면 말안 해도 지지자들이 길을 열어줄 것이다.